저거 맞아? 저거 맞아? 그게 저... 이런 걸 골똘히 보지 말라고. 다음 걸 빨리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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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연. 저는 변성준. 저는 오경훈. 혜수. 저는 황규민입니다. 전 보기만 해요. 저도 보기만 해요. 전 보지도 않는데. 보기만. 그럼 어떤 건지 알아요? 폼댄스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가수분들이 만드는 챌린지 같은 거? 그냥 유행 따라서 한두 명씩 하는 거 아니에요? 유행이 이끄는 거 같아요. 아, 춤추고. 요즘 들어서 막 아무 노래, 헤이마마. 그거 좀 지나지 않았나? 심포 찜뽕가 그런 거. 해본 챌린지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해본 게 없어요. 보기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딱 기억에 남는 챌린지. 저 요새 최애나 분이 하시는 그 스마일리 챌린지였어요. 에스파, 넥스트 레벨. 찐뽀 찐뽀 같아요. 저도 찐뽀 찐뽀 같아요. 방송 챌린지라고 알고 폭발? 폭탄? 폭발? 폭탄?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 저도 처음 들어. 처음 들어. 부엉, 부엉. 이런 거 아닐까요? 맞장가 하는 건가? 심상치 않은데. 그니까. 저거 맞아? 저거 맞아? 그게 저거 맞아? 저거 맞아? 집중하지 말라고 이런 거에 이런 걸 골똘히 보지 말라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는 다음 걸 빨리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다음 단계가 있다고요? 빨리 다음 동영상을 보고 싶어요. 왠지 오늘 집 가는 길에 틱톡 까실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제 잡혀가서 친구 먹는 거 아니야? 충격적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었잖아. 뭐가 충격적이야. 아니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에요. 나 되게 못 볼 거 본 느낌. 보면 안 되는 거 몰래 본 느낌?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붐붐이네요, 말 그대로. 어, 예쁘다. 부럽다. 왜 자꾸 다 저렇게 그거를 저거 맞나? 아니. 아, 약간 그냥 이게 빵 해버리네, 가운데. 아, 코스프레. 맞네. 근데 왜 안은 안 입어? 애니를 따라서 하는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수수하게 잘 입었는데? 편하겠다. 약간 좀 처음이랑 뒤에 바뀌는 게 너무 심해, 사람들이 다. 수박을. 아, 잠깐만. 그렇게 치면. 아, 당황스러워. 할리퀸이네, 할리퀸. 조커 아니에요, 조커? 아, 그거 나 할리퀸. 그 조커. 할리퀸은 근데 양갈래 아닌가요? 아, 제발. 아, 제일 심해. 나 뭐 안 보겠어. 아, 눈 감게도 되게. 아, 과감한. 와, 이거 빵 이렇게 편을 주면 돼. 솔직히 말하면 얼굴보다 옷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수수했다가 막. 뭘 쓰신 거지? 뭘? 우리 형제 비싸면 좋겠다. 아니 잠깐 자꾸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포즈들이 있네. 똑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목을 쓴다든가.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오므린다거나. 모양을 만든다든가. 너무 노골적인데. 이 반전 매력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형이랑 완전 상반된 거라서 딱히 별 감흥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저게 막 자연스러운 일이고 막 이럴 건데 한국 사람이 저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아 괜찮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엄청 많이 달릴 것 같은. 근데 저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수수한 게 제 이상형에 좀 더 가깝다. 솔직하게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외국 서양 언니들은 다 예쁘신데 왜 자꾸 이렇게 벗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렇게 왜 이렇게 다 표현하시고 이렇게. 저 솔직히 좋았어요. 아, 나 솔직한. 이게 진짜 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노골적이었다. 계속 말이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에, 거부감이 좀. 수위가 세다고 해야 되나? 저 조커 언니 너무 멋있었어. 그 초록색 머리 하시는 분? 어디서 영화에서 본 캐릭터 같아서. 너 조커. 나 이렇게 자켓 이렇게 하시는 사람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빨간 자켓? 아 약간 비슷한 거. 저는 모든 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근데 저는 딱 서양 약간 쌍꺼풀 찌라신 분들 좋아해서. 내가 좀 더 매력을 느끼는 건 얼굴이다? 몸매다? 저는 얼굴인 거 같아요. 아까 빨간 거랑. 아니야. 저는 확연하게 얼굴. 저도 얼굴이긴 한데 몸매도 보는 게 몸매라기보다는 좀 사람의 비율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틱톡 붐 챌린지 영상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안녕.